네, 이번 시간은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네, 일러스트와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네, 보이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참고해야 될, 네, 다이어그램입니다. 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네, 그 설명을 위한, 네,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을 위한 포맷에 맞춰서, 네, 스케치업에서 모델링을 어떻게, 네, 변형을 하고,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일러스트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모델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릭터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들을, 지금 보이는 모델링을 좀 분해를 할 건데, 네,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네, 들어 올리는데요. 제가 원점을 클릭하고, 네, Shift 눌러서, 네, 이렇게 방향이, 네, Z 방향, 파란색 방향으로 설정이 되면 Shift 눌러서, 네,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네, 벽이랑 이런 부분들도 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벽들만 따로 이렇게 떼어볼게요. 네, 이렇게. 잘못했네요. 밑에가 같이 안 따라왔는데. 이렇게 하죠. 밑에 부분을 내리고, 여기까지 포함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 선택, 내리고, 위에 부분 중에서도 벽만, 선택하기 쉬운 벽만 선택해서, 또 밑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층별로 나눠졌죠. 그 다음에 이제 뷰를 8R 프로젝션 뷰로, 네, 만들어주면 투시가 없는 뷰가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더 올려주고요. 겹치는 부분이 이제 안 생기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최대한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뷰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제 내가 필요한, 네, 정보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하시면서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뷰를 씬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윈도우에 씬 플러스 버튼 하나 눌러주면 이제 씬이 돌아가겠죠. 뭐 이제 다른 뷰도 필요에 따라서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 잡아서 윈도우에 또 씬을 하나 또 추가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칼라들은 소용이 뭐 필요 없기 때문에 당장은
그래서 히든 라인으로 각 스타일을 가려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윈도우의 스타일에 있겠죠? 히든 라인.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그 다음에 2D 그래픽, 그 다음에 네. 네, 먼저 이름을 이렇게 해서 라인이라고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한번 봐주시고요. 옵션 봐주시면 아마 여러분이 여기가 피트로 돼 있을 거예요. 피트. 네, 피트로 돼 있는데 이 피트의 수치는 우리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수치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 너비 값에 500을 입력해서 네, 엔터 눌러주시면 다시 옵션 들어가 볼게요. 엔터 누르지 마시고 그냥 여기 클릭해 주시면 네, 여기 클릭해 주시면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높이 값도 같이 결정이 되죠.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네, 이름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하는 방법은 네, 여기서는 그 JPG나 이런 게 아니라 PDF로 저장할 거예요. PDF. PDF로 저장하시고 이제 export 해주시면 네, 저장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가셔서 파일에 오픈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라인 오픈 해주시면 네,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이 같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라인이 두 타입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깥쪽 라인하고 안쪽 이런 라인 굵기가 다르죠. 네, 스케치업은 기본적으로 이 외곽 라인하고 내부의 라인을 구분하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필요로 하는 건 네, 그냥 전부 다 똑같은 라인이 예, 인 경우에는 뭐 전체 다 잡아서 컨트롤 A로 전체 다 잡아서 뭐 스트로크를 0.5 0.25 이렇게 하면 이제 얇아지겠죠. 예. 그런데 네, 요 외곽 라인하고 내부 라인을 구분해서 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먼저 외곽 라인 하나를 선택하고 셀렉트에 가셔서 same 네, same select 그러니까 같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stroke weight 그러니까 이걸 stroke 네, 두께의 두께 예, stroke weight를 클릭을 해주시면 얘랑 라인이 똑같은 애들이 다 선택돼요. 네, 지금 보시면 얘랑 라인이 다 예, 똑같은 애들이 선택되니까 이 다음에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create layer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 있는 파란 점을 클릭해서 위로 꾹 눌러서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죠 위로. 그래서 레이어 밑에 있는 이 그 밑에 있는 파란색 레이어에 눈을 가리면 네, 외곽 라인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얘 전체를 선택하고 네, 필요로 하시는 두께 주시면 네, 두께가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눈을 가리고 안쪽에 있는 애들만 네, 또 이렇게 남아 있겠죠. 네, 얘를 이제 옮겼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이제 가장 얇은 선으로 네, 만들어 주시면 자,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보이겠죠. 약간 외곽 라인이 예, 두꺼운 형태로 예, 보이겠죠. 이거를 뭐 스케치업에서 조절해서 오셔도 되는데 어차피 스케치업에서 조절한 건 이제 두께가 의미가 없는 게 여기 가져오면 예, 이제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만드셔가지고
여기 가져오셔도 여기서 다시 어차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이제 필요한 이미지로 쓰시면 될것 같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예, 라인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예, 마찬가지로 예, 선택을 라인 뭐 외곽에 있는 라인 하나 이런 거 선택해서 다시 셀렉트에 same 스트로크 웨이트 그다음에 내가 두께를 1포인트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두께를 주시면 외곽 라인이 이제 두꺼워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들이 뭉쳐 있는 걸 보니까 네, 라인은 웨이트로 너무 두꺼운 건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레이어가 정리가 됐다면, 네, 레이어가 아니라 라인이 정리가 됐다면 여기서 자물쇠로 이렇게 잠가 놓고요. New Layer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본격적으로 추가적인 네, 라인들을 여기서 이렇게 추가해서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 메뉴가 여기 있으실 거예요. 근데 스트로크 메뉴가 없다면 예, 윈도우에 가셔서 스트로크 체크해 주시면 여기 메뉴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대시 라인 예, 체크해 주시면 이제 점선으로 바뀌겠죠. 네,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전부 다 모서리를 다 있느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하시는 데만 이제 이 전체 덩어리가 어디 바닥에서 예, 다른 오브젝트들하고 어디하고 만나는가 이제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일일이 예, 모서리들을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이제 라인 같은 거 두께 좀 조절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얘 같은 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라인의 길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더 길게 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 똑같은 거니까. 왜냐하면 예, 그 우리가 저 파랄 프로젝션으로 예,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투시가 없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근데 요이 이제 맨 바닥에서 같이 다 만났다는 걸 가정 그 전제하에, 그래서 얘가 여기도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대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계속 이어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 부분은 이제 더 위로 가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라인을 스포이드로 이 라인을 따라가 찍어주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라인이 바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간단한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요거는 다이어그램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간다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다가 뭐 설명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러스트 요걸 찍고 네, 여기다가 또 라인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라인 그릴 때도 펜 툴로 클릭 쉬프트 클릭 네,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면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 여기 이제 포인트들 에로 뭐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 내가 원하는 거를 주로 뭐 이런 거 쓰는데 이걸 클릭하시고
대시는 없고, 뭐 여기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엔드 포인트는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네, 텍스트 버튼 클릭해서 뭐 벽이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폰트 네, 폰트를 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되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복사해서 알트 누르시고 움직이면 이제 복사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워터라고 해야 되나? 네, 뭐 그렇게 뭐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뭐 내용들을 직접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대략 네,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색깔이 좀 포함된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을 표시하는 그런 다이어그램을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